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갈치버전 2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스 만드는 거를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즉석에서 소스 없이 하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갈치를요, 요렇게 굵지는 않은데 제주도 은갈치를 사셔야 좋아요. 뭐 세네갈 거, 뭐 어디 거 어디 거막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두툼하지는 않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가 맛있기 때문에 무를 조금 큰거 하나 쓸 건데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렇게 해보세요. 무는 한 2cm 정도 간격으로. 무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먼저 무를 넣고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을 은근히 많이 넣어주세요. 보세요. 리터로 안 들이고 이 양에 여러분들은 무를 얼마 하실지 모르니까 저보다 작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무가 충분히 잠기도록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무 양념하지 마시고 삶아주세요. 왜냐면 무가 두껍고 크게 썰었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시면 순식간에 잘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무 끓이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냥 둘게요. 자, 보겠습니다. 반 정도 불을 줄여 놓으시고, 불이 크면 여러분 힘들어요. 정말 맛있게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맛있게 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사실 된장도 조금 써요. 귀찮아서, 가지러 가기 싫어서. 고추장. 많이 말고, 조금만 쓰세요. 많이 쓰시면 텁텁해져요. 생강술이에요. 생강술은 생강보다 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2스푼 써도 별로 흔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강술이 없으시다. 생강청 쓰셔도 됩니다. 맛 보시면서 더 쓰셔도 되고, 일단 2스푼은 쓸게요. 그 다음에 맛술도 맛있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5개 쓸게요. 그 다음에 구시다는 반드시 써주시고요.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진간장 3개 정도 쓸게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아직 넣지 마세요. 정신 없어지니까. 이게 난리 나니까. 자, 마늘 수북이 한 스푼. 정말 맛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치킨스타 가득 하나는 아니고 하나 정도 써보십시오. 완전 환상이 됩니다. 중약불에 불을 올리고요. 또한 소끔 끓여요. 여러분, 이때 물이 많이 잦아들었죠? 이때 고춧가루 넣을게요. 4개 정도는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갈치 불좀 끄고. 정신 하나도 없네요. 불 때문에. 야, 갈치가 통통하진 않아도 많네요. 하나 반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냥 쓸데없는 거안 해도 돼요. 끼얹는 거. 끼얹지 않고 그냥 일단 이제 좀 이따 그냥 다 지가 올라와. 아, 이렇게 해서 중약불에. 오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불은 절대로 중약불. 순간 타버려요. 이제쯤 되면. 그래서 절대로 중약불 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무가 많이 안 됐어요. 왜냐면 물렁물렁물렁 해야 맛있거든요. 이제 갈치가 들어가야지 갈치에서 나오는 물이 스며들어야 무까지 맛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특징이 양파, 대파를 많이 써요. 양파 큰거 하나. 아주 큰거 말고. 그다음에 대파도 하나 반 정도.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또 한 5, 6분. 또 갈치 위에 이 국물이 올라와 있듯이 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둘게요. 세 마리 맞죠? 다 올라와 있죠? 지가 막 튀면서 올라와 있고요. 자, 불을 이제부터는 진짜 약불 아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은근하게 약불로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좀 더 절여 주셔야 돼요. 한 10분 정도 약불에 뜸을 들이듯이 졸일게요. 무와 갈치가 정말 맛있어지도록. 조금 간을 볼 건데요. 진짜 한 공기도 못 먹는 사람이 이거에다 세 공기 먹어요. 진심. 정말 맛있어요. 꼭 이렇게 하세요. 밑을 들썩들썩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한 10분 뜸 들이는 개념으로 할게요. 와, 보기만 해도 맛있겠죠? 지금 저는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좀 싸줄 거예요. 그러면 지네가 집에 가서 데필 때도 이 국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약불에 지금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한번 먹어볼 거예요. 황피디 먹어봐요. 나는 여기서 먹어보려고. 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과하지 않지? 네. 살살 달달하면서 무에 크게 달달한 맛 있잖아요. 그러면서 양념도 아주 잘 됐고 갈치를 아깝지만 갈치를 먹어봐요. 예술이네. 예술이죠? 네, 저번에 그거랑 똑같아요, 맛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요. 저번에는 국물이 좀 없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국물을 넉넉히 넣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일하기가 쉬워요. 진짜 환상이네요. 꼭 이대로 만드세요. 세팅 할게요. 계속 먹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진짜 짱입니다, 짱. 진짜 맛있지? 진짜 밥도둑. 여러분, 꼭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